아휴, 자 오늘의 운빨 만겜. 갑작스럽게 우빈 양법사라는 스킨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 지금 미리 보기도 있는데 옷만 바뀐 게 아니라 이펙트도 싹 다 바뀌어. 만화회복 스킬도 이거 곰발바닥 찍혀, 아니 저기 냐옹이 발바닥 찍혀있고 젤리발바닥.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모션으로다가 아주 커여운 스킨인데, 아 이거 스킨 패키지 못 참죠. 자 일단은 저기 뭐냐, 양법사는 중복이어가지고 순환석으로 바뀌어서 왔네요. 우와 우빈 양법사 다 왔어. 나는 근데 스킨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. 노저울 줄 아시네. 와 야 잠깐 우빈 양법사 와, 그거 보상도 받았고요. 이거 프로필 테두리도 바뀌었구나. 근데 제가 또 심지어 때마침 프로필이 또 양법사거든요. 약간 양법사 러버라서 야 장사할 줄 아시네. 야 이쁜데? 그리고 프로필이 지금 열려있는 게 나 양법사밖에 없네? 아 나 이거 불타는 배트맨 이거 갖고 싶다. 아 이게 움직이는 프로필이 나 너무 갖고 싶어요. 블루업 이거 킥 맞는 거 봐. 아 이렇게 스킨 탭이 따로 생겼네. 뭐야 파자만 양법사도 생겼네?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그냥 완전 옷만 바뀌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거. 그 다음에 우빈 양법사 요거로 바로 바꿔줘. 야 그러면 이거 로비에서도 요런 식으로 스킨이 적용된 채로 바뀌네요. 아 이거 바로 써봐야지. 그 전에 지금 제가 이제 드디어 12레벨 신화 영웅을 저항할 때가 왔습니다. 계속 밀어왔는데 깨구리 왕자랑 깨굴단하고 우리 배트맨 빠따단이랑 두 개 다 체험을 한번 해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정했습니다. 저 댓글들을 많이 확인을 해본 결과 결국 대세는 항상 깨굴단 여러분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. 사실 저는 진짜 약간 낭만을 좀 챙기고 싶어가지고 배트맨 11레벨 가려고 했거든요. 아 근데 또 이거 우리 양법사가 스킨이 나와버렸는데 이거 시너지 내려면 깨구리를 갈 수밖에 없잖아. 깨굴단에 합류합니다. 업그레이드 해줘. 자 11레벨 한번 가보자. 10레벨 넘어서 11레벨. 자 대망의 12레벨 짜! 드디어 결국에는 찍어버렸네요 개구리 왕자. 네 이게 저주 풀기 킹 다이안을 만들기 위한 그 스펙인데 11렙 때문에 일단 데미지도 올라가고 저주 풀기 요 확률이 10%가 올라가잖아요. 11렙 이상 갖고 계신 그 개구리 유저분들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다이안 잘 뜨더라고. 거의 뭐 명품 두름 양목사 플러스 11렙 킹구리 콜라보 콤보 어택으로 갑니다. 예. 와 양목사 빨리 뽑고 싶어. 자 나도 도박하자. 어 양법이 나왔구나. 일로 왕. 오. 자자자자자자 이거 고양이 젤리발바닥 날려주면서 거기다가 스킬이 차면은 하늘에서 장마 샤워 해주고요. 너무 커요 근데 이거 양법도. 근데 11렙 찍으라고 나더라고 다들. 오케이 깨구리 각 떴다. 도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얘 모노플리만 만들어주고. 오케이 깨구리 어서와요. 야 그럼 바로 한번 35% 저주 풀어봐. 진화. 잠깐 이러면은 란스를 난 갈 수밖에 없잖아. 일단 란스를 가지고 양법 한 마리 더. 우빈 양법사 커밍. 자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. 35% 뚫어 란. Nope. 일단 뭐 못 깨진 않겠는데 이게 개구리 다이안 한 마리 안 나오는 게 조금 많이 서운하긴 하네. 아 근데 이거 노말에서 이렇게 뇌정지 와가지고 이거 하드 깨겠어? 설마. 설마 와. 야 노말에서 터질 뻔했네 게임. 스톰 왜 밀렸지? 아 싫어요. 아유 뭐 어쨌든 요번 판은 그냥 그 양법사 스킨 리뷰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. 레드썬 11렙 깨구리를 뽑아놓고 지금 다이안이 안 떠가지고 써보질 못하네. 와 잠깐만 19렙은 뭐야. 19렙은 이거 뭐 하루종일 운빨만 하십니까? 자자자자자 가자. 20라운드까지는 이제 11렙 기본 깨구리를 좀 살짝 버텨보고 다음 라운드에 바로 승천시킬게요. 힘내 깨굴. 제발 저주 한번 풀어보고. 오 다이언 떴다. 오케이 나도 나이스. 히빌의 다이언만 나도 한번 봐보자. 다이언이 떴기 때문에 던전은 이제 클리어하는 거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이거는 뭐 나는 별로 영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?
그러네. 딜 차이가 벌써 두 배가 나네. 아, 이번 판도 그럼 내가 자력으로 깨겠다고 하긴 조금 거시기 한데. 나 이러면 이거 전설을 만들 수밖에 없어. 에라 모르겠다. 오케이, 호랑이는 이득이지. 아, 원래는 배트맨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배트맨이 또 50라운드까지만 좋다고 그러고 50라운드 이후로는 좀 약하다고 그러고 하더라고요. 반각이 안 맞춰져 있으면. 야, 근데 이거 스턴이 부족해가지고 깰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. 여차하면 다 팔고 스턴 좀 보충할게요. 다이안 한 마리로는 너무 부족한데. 아, 늑대가 하나가 안 나오냐. 늑대 좀 줘. 늑대. 아, 나 뇌점 좋았어요. 큰일 났어. 나 뭐 해야 되지 이제? 일단은 이거 스킬 강화 좀 해주고. 아, 늑대 한 마리만 제발. 늑대 찾아야 돼. 무조건 늑대 찾아. 나 진짜 늑대 빼고 다 나와.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맞다고요? 내가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었죠? 배치 딱 좋다고? 오케이, 나이스. 피드백 감사해요. 자, 한 마리 더 뽑았고 바로 35% 더 뚫어. 진화! 나이스! 다이안 두 마리. 보스 녹는 속도 봐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이거는 내가 또 버스 받았네. 어, 서포시오? 오케이. 19레벨 서포터? 어우, 진짜 레전드 서포터네. 와, 이거 충격로, 전기로봇 몇 마리야, 이거? 저 정도면 거의 뭐, 발전소 수준 아니야? 와! 번쩍번쩍 뭔데? 서포터도 다른 거, 다르다. 이쯤에서 저주 풀어. 오케이! 아, 짜릿하구만. 이러면 좀 버틸 수 있겠어. 던전 넣고. 뭐긴 뭐야, 계속 도박이지. 엎치고. 나무 좀 나와! 보스. 오케이. 휴. 얘라 모르겠다. 어, 정신 나갈 것 같아. 자, 이걸 배치해주고. 아니, 여기 뭐 늑대 소굴이야? 바로 진화! 아, 깨구리 진화! 가자! 다이안 둘! 마지막 시도예요, 이거. 이번에 안 뜨면 나 답 없어. 아, 나 다이안인데 진짜 너무 안 뜬다. 서포시시지만 딜이 저보다. 오, 본격적으로 딜하기 시작하시면은 나 바로 뚫리겠는데. 자, 마지막 깨구리에요. 어차피 이거 아니면 답 없어. 진화! 아! 아! 하나쯤은 떠줄 수 있잖아! 오케이. 이러면 좀 킥만 하지. 도박쇼 가자! 역대급 트롤이다, 이거. 어, 잠깐만. 어디야, 발굴! 아, 찾았다! 발굴! 뚱땅! 전설 떠보자! 아. 야, 서포시신데. 딜량 나보다 두 배인 게 많냐, 이게. 아. 탐색 시작했지. 믿을 건 전설 뿐이야. 오케이. 뭐야. 발굴! 뚱땅! 전설 떠줘! 영웅! 오케이. 공속 증가! 나배드. 야, 근데 이게 양법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스킬을 차는 속도가 눈에 안 보이는 정도인데? 야, 란설도 스킬을 엄청 많이 쓰네. 제발 전설! 뚱땅! 뭐 떴니? 아, 이거 똑같은 거 떴네. 오케이. 마지막 개구리. 진화! 막판에 부활. 어디 보자. 전설 어딨나. 여깄다. 전설 뚱땅 발굴. 아, 업그레이드나 해야겠다 이거. 자, 와트가 지금 필살기 모아두고 있거든요. 80 나올 때 그냥 그대로 방출해버리는 거야. 잡아줘. 힘내. 할 수 있어. 어, 안 돼. 쌓인다. 밀린다. 다이안 두 마리는 부족한 건가. 좀만 버텨줘. 안 되겠다 이거. 지금 쏴야겠다. 밀린다 싶으면 바로 방출쇼 할게요. 어, 지금 배치 깨면 바로 주주 셀 것 같아 지금. 위험해. 아, 소환하면서. 아, 그렇게. 어허, 꿀팁 감사해요. 봤어, 양법사까지. 방출쇼. 보스만 잡으면 돼. 보스만. 우와. 어, 깼나. 와,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서폿이 사실상 서폿이 아니었어 이거. 딜량 똑같은 거 봐. 어, 근데 나 그거 오늘 처음 알았어. 소환하면서 팔고 강화해야 되는 거. 아니, 그 나 머니건 쌓을 생각만 했는데 강화해야 되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. 예. 네.
12랩을 찍었지만 아직 하드 캐리는 많은 수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